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히어로를 동경한 적이 있나요? 저 같은 남성분이나 요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히어로를 동경했거나 지금도 동경하고 있을 것이고 히어로가 나오는 애니나 만화, 특참물을 봤거나 지금도 보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지금까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의 평화나 사랑을 지키거나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거나 아닌 요즘 애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둡거나 오늘 소개할 아이돌 역시 이렇게 히어로를 동경하는 아이인데요. 283프로의 최연소 작은 강아지 같은 히어로 아이돌 코미야 카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코미야 카오 12살! 小学 6년생 です! 프로듀서さん! これからも 一緒に 頑張りましょう! かっこいい ヒーローに 憧れるのに 大人も 子供も 関係ありません! コミヤ 카오 유닛 방가우 클라이맥스 걸 소속으로 나이는 12살 유닛을 넘어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19명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외모와 큰 키가 특징인 여자아이로 적극적인 성격에 순박한 노력파이며 무엇이든 흥미진진해하고 순수한 모습은 마치 강아지를 생각나게 하는 귀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는 것을 잘해 누구라도 잘 품어주며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히어로. 특촬물을 아주 좋아하며 히어로를 동경한다고 합니다. 나이는 12살에 초등학생이지만 키는 163이며 바스트 역시 어린 나이에 비해 80이라는 큰 수치를 가지고 있고 외모에 딱 맞게 어지간한 성인 아이돌급의 피지컬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라 그런지 프로듀서가 처음 카오를 스카우트했을 때 고등학생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역시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놀라 감탄하며 신기해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데 카오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모습이 강아지처럼 귀엽게 보입니다. 스고이 스피드에 파소콘을 使ってます! 이츠모 네무소우니 시테르노니! 다른 유닛 멤버들 사이에서 역시 귀여운 동생으로 통하고 아직 어리긴 하지만 카오의 특유의 밝음과 순수함이 팀의 버팀목이 되는지 방가우 클라이맥스 걸에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언제나 히어로를 동경하는 순수한 아이답게 아이돌이 된 계기 역시 아이돌과 히어로를 겹쳐본 것을 이유로 아이돌이 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동경하는 히어로처럼 되기 위해 아이돌 일을 하며 업무 중에도 히어로처럼 보이기 위해 대사를 따라하거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후에 히어로쇼 이벤트 회장에서 진행자 역을 마친 후 팬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한 소녀가 히어로가 아닌 카오 자신을 보기 위해 왔으며 카오를 동경하며 언제나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어째서 자신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히어로를 동경하는 것처럼 자신 또한 누군가의 동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히어로를 목표로 하는 아이돌이 아닌 누군가의 동경이 되는 히어로 같은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역시 아직 어린아이이다 보니 업계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나 무거운 설정은 없지만 이런 시점에서의 이야기이기에 카오 시점에서의 나름의 고중과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히어로 카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코노 히오리씨로 소속은 위니라인 소속이십니다. 2017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애니메이터 학원 전문학교에 입학 후 2년간 걸쳐 졸업 후 체험 입학으로 녹음 현장을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 있던 현 소속사 위니라인 사장에게 스카우트되며 성우의 길에 들어서게 되십니다. 성우가 되는 루트 중 스카우트 부분은 드문 케이스이며 그 케이스에 본인이 해당될지는 생각도 못했기에 집에 돌아가 이건 사기가 아닌가 검색해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장님한테 스카웃된 계기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던 강도람에 반해서라고 하네요. 실제로도 샤이니 컬러즈 유닛 방가오 클라이맥스 거의 팀 내에서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맡으며
성숙한 사고방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휘를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구사하는 침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샤이니 크루즈는 대체로 각 유닛마다 달변가의 자질을 지닌 기가 한둘씩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을 꼽을 만큼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 히어로 코미아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큰 키와 우월한 사이즈, 샤니마스를 넘어 아이돌마스터 시리즈 12살 멤버 중 가장 큰 아이돌로, 키는 크지만 마음만은 작은 강아지처럼 순수하며 언제나 존경으로 가득한 아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